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까요?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천원 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들이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이진 않을까 싶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초반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 상승 시작하겠지만 전강 후약의 불확실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도 있으실까요? 네, 글로벌 증시가 이제 FOMC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조정을 받는 셈이었습니다. 11월 이후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덕친 격으로 예상을 상회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며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의 각도를 높이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수정을 맞추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반대론이 정태적으로 높은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산의 관세 인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대중 관세 인하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관세 인하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까스로 3,000원을 회복한 코스피가 또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인플레이션 선반영으로 회복이 기대된다는 전망으로 연말 회복 가능성을 두고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0명에 육박하며 더 강력한 거리두기로 전환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증시 일 거래대금이 20조 원을 하회하는 투심 유출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30조 원 넘나들며 한때 40조 원도 넘었던 거래대금이 12월 들어 위축세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증시 상승세를 떠받쳤던 유동성 단지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국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영업이익이 계속하여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 역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했지만 올해 한국 경제의 4%대 성장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긴 하지만 수출 호조가 이를 상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총 상위 종목 기업들의 실적 증가 역시도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빠른 회복세에 힘입은 것으로 보는데요. 올해 늦게 수출액이 6,049억 달러를 돌파해 2018년 기록한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넘어섰는데 반도체 수출 확대에 따른 IT 부문의 성장이 민간의 설비 투자를 늘렸기에 순순환이 이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되고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등락이 엇갈릴 것으로 봐서 오늘 장 보합권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짚어주셨던 부분, 지금 대형주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간밤에 또 뉴욕에서 기술주에 큰 반등세가 나왔다는 점 참고로 해서 오늘 전략 세워보면 괜찮을까요? 오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새벽에 연준의 12월 FOMC 의결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내년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3월에 자산 매입을 조기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높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리 인상 시점이 내년 4월 정도에 조기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이 상승세로 방향이 틀어 나스닥은 2%대에 상승하였는데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경제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종목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로 안정성만을 생각한다면 대형주 쪽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겠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테마로 구성된 개별 종목들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ETF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ETF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하였는데 시장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1평균 약 26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글로벌 3위를 기록하였는데요.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총액 규모는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큰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투자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상장하고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더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더 강력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위드 코로나 정책이 다시금 회귀되는 분위기인데요. 기존의 리오프닝 주로 봤던 종목들에 대해 선별적인 접근이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오영수 배우가 미 골든글로벌 작품상 등 3개 부문에 후보를 올랐는데요. 그만큼 K 콘텐츠 제작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부분이 되었던 것을 증명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넷플릭스에 추진되었던 작품 제작이 한국 시장에 새로 진출한 OTT 업체들과 독자적인 콘텐츠 개발에 이제 경쟁이 났을 것으로 보면서 네이버 웹툰도 IP 기반의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고 오늘 장 매매에 임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